자, 오늘 지팡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나무 젓가락 튀김용을 사신 후에요. 글루건으로 막 나무 결 모양으로 막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막 칠해주세요. 그리고 색칠만 완벽히 하면 끝납니다. 약간 나 그런 스타일이야. 중간 생략 약간 잘해. 갑자기 완성도가 확 올라가. 그 따따따가 아니라 따라따 따라따 완성. 잠깐만, 중간에 어떻게 저렇게 된 거죠? 약간 그런 게 없어. 나 거의 색칠로 먹고 살기 직업이기 때문에. 다 휴대폰 있죠? 요 이거 다의 아까 사진 이미지에 디귿이 큰 디귿인가요? 큰 디귿이었네요. 왜 얘 비번 알려줘? 비비지예요. 빡충나무 지팡이 만들어줘. 빡충나무가 제일 센 거야. 저게 제일 센 거야? 가운데 무늬가 뭐 어떻게 생긴 거야? 느낌 가는 대로 합시다. 조심해야 될 게 젓가락으로 보면 이렇게 홈이 보여요. 홈이. 홈이? 홈! 홈이! 홈이 여기 젓가락 그 홈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거가 너무 젓가락 느낌 나니까 여기를 메꿔줍시다. 울퉁불퉁하지 않게 평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눕기 전에 찬물로 이렇게 만져주면 모양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찰흙처럼. 홈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약간 마법사 주인들이랑 우리 눈물. 왜? 우리 눈물 먹고 있고 너무 잘나. 저 도비. 고등학교 때 별명이 도비였거든요. 여기서 또 그 역할을 하겠네. 일단 주윤님 양말 하나만 주세요. 제가 배불러. 저 배불러요. 걱정 마시고 뭐 드세요. 가운데 약간 이렇게 재미를 줄 거예요. 이렇게 좀 많이 짜요. 그래서 글루건이 어려워. 되집어치기 많이 짠 다음에 조각하듯이.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함께 하세요. 붓 뒤에로 약간 짱긋짱긋 눌러줄 거예요. 얘도 좀 물을 묻힐게요.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기 거 되게 금방 했는데 내 거 엄청 오래 걸려. 이제 세 번째인데 손잡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세 번째도 아까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겠지만 다혜는 스킵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똑같이 또 짜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재미없으면 그냥 안 써도 되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찍었다고 미희가 영상 안 올렸다고 막 이렇게 아 미희가 또 그래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가차 없이 버리세요. 쓸모없으면. 근데 진짜 버리고. 여러분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글루건 옷에 묻으면 답 없어요. 진심 옷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글루건 진짜 옷에 안 묻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작업복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깔고 해라 그럼. 구독자 애칭이 뭐야? 구독자 애칭? 응. 없어. 없는데? 200명도 안 되는데? 그 애칭을 만들어줘야 늘지. 그냥 여러분 해. 여러분. 여러분이라 불러. 니들 정해줘. 동지. 동지? 아니. 동지 여러분. 아니 동무의 동무. 아니 아니 동무.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아주 박수 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조절 글루건 힘 조절. 여러분 총 많이 쏴보셨죠? 역시 동무. 총 많이 쏴보셨죠? 네, 총 그 감각으로 여러분 여기 아래를 네. 손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른 데를 확실히 집으시고. 네. 내 거 창작이야? 아니 너는 네가 정해. 만들어줄게 내가 진짜. 그럼 너 머리도 뽀글뽀글할 건데 흐름이. 뽀글뽀글 안 할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그래서 뭐 할 거예요? 헤름룡. 자 덤블도어는 자 일단 여기까지 글루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칠을 할 거예요. 색칠은 아크릴 물감으로 해야 되는데 아크릴 물감은 옷, 철, 뭐 나무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이라서 진짜 옷에 묻으면 진짜 안 지워져요. 진짜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혜 책상 위에 깔개를 깔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아크릴 물감은 당연히 나무 지팡이니까
황토색, 갈색, 고동색 위주로 준비했고요. 이거 약간 해리포터 느낌으로 만든 아닌데? 네, 그냥 막 만든 거. 막 만든 거. 제주 지팡이. 딱 청나무 지팡이. 이거의 헤르미온. 이게 헤르미온느 거 비슷하게 만든? 오, 이쁜 거 같아. 이거 색 칠하면 진짜 이쁠 거 같아. 그리고 이게 해리포터입니다. 이게 해리포터 왜 별거 없어요? 이거 여기 손잡이를 좀 포인트를 주고 색깔에 포인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지팡이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포인트가 섞어 쓰는 것보다 섞어 쓰는 것보다 약간 붓에 완벽히 섞지 말고 그 약간 섞인 느낌 나는 듯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더 재질을 더 살려서. 그럼 왜 섞고 나고 이게? 또 짜세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다 채색이 완료가 됐으면은 무광, 유광 둘 중 선택해서 이거 이름이 뭐지? 이게 무광인데. 아, 바니쉬. 그래. 똑똑해요. 다이학생. 학생이야? 바니쉬를 바를 건데 무광, 유광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지금 영상에서 되게 짧게 보이지만 다이 지금 바른 지 한 20분째. 바니쉬만 20분. 여러분 완성했어요. 개 이뻐. 아, 너무 이뻐. 짜잔.